네, 2023년 국감에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고자 하는 안민석원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있죠, 장관님? 네. 그런데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죠? 네, 독도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우리 교육부나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좀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좀 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 국토편청위원장님께 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한 가지 예, 아니요,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독도를 19세기까지는 소나무 송자 송도라고 표현을 해왔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줄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딱 한 장 있는 지도고요. 그 영월의 어느 그 지리 이 그 지도를 모으고 있는 그 박물관에서 제가 이것을 우연히 이걸 발견한 건데요. 처음은 아닌 것, 그 최초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도를 한번 저 보시면요. 저 요 우리 교육부 관계자들이라든지 장관님, 우리 의원님들도 이 지도 한 장을 제가 꼭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도의 원본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한 건데요. 이 지도가 우리나라에서 단 한 장밖에 그 영월의 그 박물관밖에 없는 지도인데요. 이게 1896년도 일본인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군사 지도예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명치 유신이 진행되던 그 시기라서 대륙 침략에 대한 준비를 하던 그 시점에 그래서 이 군사 지도를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동해의 영토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송도, 즉 국사편장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9세기 말이었으니까 그때는 송도가 독도입니다.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그린 지도에 군사 지도예요. 일본 사람에 의해서 그렸고요. 장관님은 이런 지도가 존재하는 거는 모르셨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아마 저희 의원님들이나 교육부 관계자들 모든 분들, 이배용 위원장님도 이런 지도가 존재하는 건 처음 아셨죠? 예. 굉장히 놀라운 지도입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군사용 지도로 그린 지도인데요.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이게 일본에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왜 이걸 만들었을까를 좀 국사편찬위원회가 동북아역사재단이랑 같이 이 좀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국사편찬위원장님, 요거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지도가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려진 지도인지 좀 조사를 좀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자, 엄연히 이제 19세기까지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뭐 이미 언론에 나왔지만은 이제 일본이 그 교과서에서 이게 이제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여기에 181쪽을 보면은 이제 독도 관련된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읽어드리면요. 여기 일본 교과서 내용이에요. 일본 정부가 1905년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영토인 것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한국이 다케시마를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에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저 장관님도 이 교과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이제 교과서 실제로 그럴까? 실제로 제가 저도 처음 확인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하는 바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좀 세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좀 지금 대안을 제가 장관님께 네.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우리는 독도 관련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많은 예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에 3억 8천 25%가 삭감이 되었어요. 아니 이 와중에 예산이 더 정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일본은 독도 홍보에 27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여기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해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 오늘 답변 준비하면서 제가 저도 오늘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마 이게 이제 연구 용역 단가가 이게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이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게 맞추면서 아마 삭감이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그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한 두 배 정도는 정액을 쉽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산도 아니고요. 네. 8억 이래봤자 곱하기 2하면 한 15억이면 되는데요. 네. 그죠? 그렇게 꼭 챙겨주십시오. 네, 뭐 꼭 뭐 연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항목으로라도 저기 독도와 관련된 예산을 정해. 이거는 뭐 정파와 네. 당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네,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네. 영토를 수호하는 문제고, 요거 그렇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두 번째. 독도 체험관이 전국 시도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혹시 독도 체험관을 장관님 막 혹시 가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 처음 장관 할 때 제가 방문했던 기억이 가보셨습니까? 네, 그 딱고 요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닐 겁니다. 이제 최근에 쭉쭉 생겨.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근데 이 독도 교육관 체험관의 운영 현황이 엉망이에요.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 1년에 뭐 한 700명 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명꼴로 지금 입장을 안 하는데 뭔가 이게 아마 시도별로 설치해 놓은 이 독도 체험관 교육관의 운영 실태 이걸 좀 제대로 조사를 시켜주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 시킬 건지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좀 활용 방안에 대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저희가 좀 더 챙겨서 방문자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좀 컨텐츠도 더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도 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요. 독도 교육을 1년에 학생들이 10시간 이상밖에 10시간, 했는데 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태를 좀 파악을 지금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10시간 이상의 독도 교육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네, 그,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0시간 이상 체험 중심 독도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꼭 좀 제대로 된 독도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사이에 좀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